많은 팬들에게 박지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의 모습과 감미로운 목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박지현의 성공 여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후광 뒤에는 그가 겪어야 했던 깊은 효심과 가족을 위한 희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난 박지현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목격했습니다. 그 고난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그로 하여금 가족과 효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박지현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부모님의 부양을 위해 잠시 가수의 꿈을 접었다. 당시 그는 수입이 불안정한 무명 가수였지만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은 큰 결심이었다. 이 행위는 물질적 소유물을 희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추억과 보물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한 박지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용기와 무한한 사랑을 보여줬다.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멈추게 하지 않고 노래하는 꿈을 계속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끈기와 열정은 점차 결실을 맺어 미스터트롯 2분 콘테스트에 참가해 2위를 차지하며 대성공을 거뒀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박지현은 여전히 자신의 뿌리와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현재 그의 성공은 개인적인 재능과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재의 자산과 명성을 바탕으로 그 일부를 가족에게 기부하여 부모님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박지현의 이야기는 가족과 효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희생은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공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박지현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인생 교훈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여정에서 우리 가족을 더욱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